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1월 6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경마가 재개장된 이후로 2주차 되는 주간입니다. 첫 주, 지난주에는 좀 조철이 좀 지켜본다. 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이제 2주차부터 이제 정상 예상으로 들어간다고 예고를 드렸는데, 자, 이제 2주차 경마. 먼저, 부산 총 11개, 제주 4개인데요. 뭐, 모바일 경주는 빼고, 교차 경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항상 그랬듯이, 뭐, 조철의 예상,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씀 드릴 것밖에 없고, 뭐 이런저런 뭐 온라인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그 쓸데기 없는 소리들이고요. 위에 있는 놈들이 알아서도 뭐 하는 거지 우리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조철의 진검다리 UCC가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오늘 이제 11월 6일 금요일이고 SMS 문자하고 ARS 음성 예상하고 듣는 거. 자, 뭐 코로나 이전과 똑같다.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유튜브 예전 코로나 이전의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뭐 조철의 SMS 문자 1877 번호 060 번호도 있지만 자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요 계좌번호 나와 있죠. 하루 2만, 이틀 4만, 3일 만원 할인해서 5만 원이고요. 조철의 직통 번호가 010-6529-0999인데 입금 계좌 번호도 동일합니다. 조철의 핸드폰. 자, 요 신한은행이고요. 예금주 신한은행의 하진영으로 해서 자, 조철의 전화번호가 계좌번호하고 똑같다. 자, 요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고. 또 월정으로 12회 기준에 24만 원인데 12회면은 자, 15만 원입니다. 월정 9만 원 할인되죠? 9만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여러분들께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 12회 뭐 1일부터 31일까지가 아니고 신청한 그 주부터 한 주에 금, 토, 일, 3일 경마하죠. 3 곱하기 4, 4주. 4주 기준입니다. 12회 기준. 자, 15만 원이고요. 월정은. 자, 요 월정 신청할 때 계좌번호. 요 새마을금고 요거 나와 있고. 뭐이 새마을금고나 조금 아까 신한은행이나 어떤 계좌로 하든지 다 상관없고 입금 후에 요 조철의 직통 번호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요일 아니면 이 월정 신청하시는 분들은 월정 신청한다라고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지 안내 말씀 드렸고 이제 유튜브 예상에 들어가겠는데요. 자, 2020년 11월 6일 금요 경마 첫 경주 시작하는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자,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시청 전이나 후나, 잊지 마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조철 스타일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런 거 영상 보시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필히 여러분들 알람 설정 종 모양이 있습니다. 종 모양을 클릭을 하셔야 조철이 뭔가 영상을 올리고, 라이브 방송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소식이 갑니다. 그래서 알람, 신청까지 꼭 부탁을 드린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조철의 승부처입니다. 부산 258911, 258911. 제주교차는 3경주하고 6경주고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있습니다. 8경주, 9경주, 11경주, 그다음에 제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1월 6일 금요 경마 부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갑니다. 국산 육군의 1000m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코로나 개장 이후 첫 번째 승부처. 자, 이경주의 달러박스 승부 예측권 5장 초보 없는 한방 때리자. 노려볼 달러박스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볼 달러박스가 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 혼전 접전입니다. 축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2세 마필 3마리가 좀 강세를 보이고 3세 마필 2마리가 상대권으로 드는데 조인공 규시의 1번 게이트 이점이 있는 1번 아이스댄스 2세 마필인데요. 능검 잘 받았습니다. 능검 받고 나서 훈련 받는 모습이 조금 더 걸음이 늘어나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마필이 근데 좀 조막땡이 많아요. 조막땡이 많은데도 1번 게이트 2점이고 단거리 1000m하고 조인건이 탔고, 그 다음에 이성재 기수가 좀 못마땅하지만 요것도 2세 마필인데요. 자, 이제 재검받고 나오는데, 자, 훈련도 잘했고, 이 6번 신바람길이라는 마필이, 자, 훈련신 모습을 보니까 펄펄 날라다닙니다. 다른 마필도 좋은 마필들이 좀 있었는데, 자, 훈련신 모습이 좋았다고 느껴졌던 이 6번 마 신바람길. 자, 이 마필 역시도 마필을 좀 조막땡이 많아지만, 자, 이 마필은 선취입 전개가 다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이고, 자, 9번 마 매지컬 송입니다. 자, 능검시 선행력을 보여줬는데, 자,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만약에 뭐 1번 아이스댄스나 4번 배달이 선샤인 이런 거 제껴놓고 갔다 외곽에서 갈아 엎고 선행을 받으면 갖다 꽂을 수 있는 마필이 또 9번마 매지컬송이고요. 자, 근데 뭐 한 가지 단점들이라면 1번, 6번, 9번 마필이 조금 다 왜소한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뭐 육군 10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3세 마필 두 마리입니다. 줄어든 경주 거리가 유리한. 자, 임성실이가 두 번째 기승을 하는 4번마 배달이 선샤인. 그 다음에 다실바 기수로 바꾸는 5번마 보드블레이드. 자, 이마필 역시도 데뷔전에서, 오경환이가 얼레벌레 했는데, 자, 이번 경주 다실바로 바꿔놨습니다. 자, 입상권에 있는 마필들이 이렇게 한 대여섯 마리 정도 되는데, 자, 이 중에는 꺾어버릴 인기마도 있고, 자, 달러박스 쌍복식 대가리 놓고, 때리는, 자, 조철의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자, 첫 번째 승부처에서 시원하게 한 구라 꽂아먹고 갈 테니까. 자,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자, 조철의 현장 예상.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였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오경주죠. 오경주.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오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경주고요. 연령 오픈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오경주입니다. 자, 이 많이 뭐 이 소문이 좀 난 마필인데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부산 오경주는요. 자, 여러분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예상가들이 이제 올려놓은 텍스트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 4번마 엔드리스 러닝입니다. 엔드리스 러닝. 자, 아직은 약간 좀 둔탁한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 마필은 일부러 1300을 노리고 나왔습니다. 자, 김영민 조교사, 신규 조교사죠. 자, 이 페로비치 기술을 올려놨습니다. 능검시 잠재력 보여줬고, 훈련 잘 해놨고, 뭐, 능검 기록이 1분 03초래갖고 좀 찌부둥하긴 합니다만은, 자, 다른 마필들이 워낙 약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4번마, 엔드리스 러닝. 자, 대가리로 놓고, 야물게 한방 찍어 먹는데요. 자, 요번 경주는 후착이 상당히 혼전성으로 팔립니다. 1번마, 원더풀 시크릿이 코스 2점 안고, 선행을 조지고 나갈 수 있고 외곽이지만 다실바 기수로 바꿔놓고 승부의지 밝히고 있는 10번마 무비 브라더 이마필도 약한 상대 만나가지고 뭐 다실바 태워놓고 아낄 이유 없죠. 다실바가 외곽에서 문대고 나가면 자 1번 10번 자 선행권 마필들이 입상권에 또 있고 선취입 전개 가능한 8번마 트리플 스톰
자, 이마필도 이청 기수에서 요하니스 기수로 바꿔놓고 승부의지 보이고 있고, 자, 박재희가 세 번을 탔는데, 자, 외곽에 12번 마, 장산 프라이드도, 자, 이런 정도 편성이면 줄어든 경주거리, 충분히 갖다 때려볼 만한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후차권이 현장에서 의외로 배당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4번 마, 엔드리스 러닝이라는 마필 자체도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판이 좀 불안하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배당이 생각보다 조금 높을 수가 있어요. 자, 4번 마, 엔드리스 러닝. 자, 요놈은 요번 경주 믿고 때리는 쌍복식 대가리다.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자, 뒤에 찍어 먹기. 도끼 한방 날라가죠. 정확하게 타켓으로 꽂아가지고. 자, 이 4번 마, 엔드리스 러닝. 자, 요놈을 찍어 먹기 승부처로 가지고 가는 부산 5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승부처가,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넘어가죠. 후반부. 자, 8, 9, 11입니다. 8, 9, 11.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자, 8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점.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인데 딱 걸렸죠. 제가 요거, 주중에, 월요일 날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대가리가 나옵니다. 바로 3번 마 파이블레이드인데요. 자, 최근 두번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약한 상대를 만났고, 이 마필은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죠. 꾸역꾸역. 자, 그래서 뒷심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인데, 1400에서 두번 입상했는데, 자, 이번 경주 국산 5군, 자, 이번 경주 1600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잘 뛰었죠. 그 정도면. 부담 중량이 1kg가 좀 늘긴 했습니다만은. 자, 다실바기에서 올라갔고, 늘어난 경주거리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둔탁하더라도, 자,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3번 마, 파이블레이드를 대가리로 놓고, 자, 이거 조철의 추천 마였죠. 3번 마, 파이블레이드. 월요일 날 조철스타의 힐링 라이브에서까지 추천드린 3번 마, 파이블레이드는 대가리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 찍어 먹기 한 방! 야물게 예측권 20장. 이거 후차 혼전입니다, 이것도. 뭐, 여러 1번 마, 에이스1층부터 해갖고 12번 마, 엄지척까지. 입상권 있는 가능성 있는 마필이 한 7, 8마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후착이 혼전 접전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인기 마필들 싹 꺾어내면 충분히 메인 승부로 한번 때려볼 만하다. 자, 자신 있게 때리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3번 마 파이블레이드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때려 먹자. 장학 한번 가자. 대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아따, 오랜만에 예상해니까 삘 받아갖고 흥분이 됐나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갖고, 목이 막 갈라질라 그러는데, 목이 갈라지든지 말든지 내일 뭐 한구라 해갖고 상한가 두세 번 때리면 목 터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구경주 달러박스. 자, 이번 경주는 단거리 선행 경합이 치열한, 자,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빠른 마필이 직전 경주 거리가 좀 늘어가지고 헤맸던 6번 마 퀸 오브 더 월드. 자, 진겸이가 타면서 3km 감량받고 직전, 7월 17일날에는 입상을 했었는데, 1200에서. 1800 나가갖고 좀 짧은 모습 보였죠? 이거 총알입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상대 약해졌고, 경주거리 줄었고, 자, 이 6번 마, 퀸 오브 더 월드가 있고, 최근 2연타 때렸죠? 완전히 여유 낙승입니다. 9번 마, 나이스 윈. 자, 이것도 이번 경주, 6번, 9번. 두 마리가 어떤 놈 하나가 선행 편하게 받으면 그냥 갖다 꽂는 그림이 나고, 직전 경주 승군전에 끈기 보였던 4번 마 굿선더도 있고요. 직전 경주 누추입으로 아쉬움 남겼던 모준호 기수. 야, 요거 신인 기수 모준호 기수 잘 타더라고요. 8번 마 에이스붐이라는 마필도 있고,
배당 마필이죠. 직전 경주 점핑 나가가지고 걸음 한번 재봤던 10번마 닥터 위크. 자, 배당 메이커죠. 1조. 거기에 김동영이 탔습니다. 외곽 게이트입니다. 김동영이는 저배당이나 안쪽 게이트에 인기 맡으면 얘는 핫바지입니다. 근데 외곽에서 흑암 맞고 슬금슬금슬금 가는 거는 배당 나올 때는 꼭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께 요거 분명히 W 표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외곽에 김초로가 기승을 한 11번마 배가 썬더까지도 입상 가능권에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 중에서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딱 걸린 대가리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도 모르는 혼전이다. 단거리 선행경합이 있는 혼전이다. 자, 하지만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장 때리고 들어갑니다. 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장학감방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11경주입니다. 11경주. 자, 혼합 3군에 1800 별정 B형 경주를 열리는 11경주. 자, 마지막 11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도, 달라박스 혼전 접전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까지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방 때려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야, 이번 경주 엇비슷한 마필들이죠. 기승기수가 이제 두 번째 올라간 1번마 광화문 시대. 컨디션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모습 보면 좀 아쉬움이 남았었고, 임성실이가 다시 칼을 갈아놨는데요. 자, 1번 광화문 시대, 2번 리턴 오브 섭서디도 모준호기수 4km 감량의 직전 경주 아쉬웠던 모습. 조금 기복은 있는 마필이지만 이 정도 조판이면 한번 들이볼 만하다. 총알 독땡으로 한방 경주를 뒤 흔들을 4번마 경주의 두레박입니다. 이것도 기복은 좀 있지만, 자, 단독 선행 조판이기 때문에 보는 마필이고. 자, 최근 전형적인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는 1800m 경주거리가 딱 유리해진 6번마 강한 질주죠. 자, 이 마필 역시도 들쑥날쑥 기복은 있지만 최근에는 기복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끈끈한 모습으로. 자, 2연타의 직전 경주는 3착이었는데 직전 경주 3착 아쉬움 만회할 수 있겠고, 나머지 마필 중에 승군 후 이제 세 번째 승군 적응한 1조 백광열이는 10번마 영원 자마이카 있고, 출주 공백은 좀 있지만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외곽의 조인권으로 바뀌어놓은 12번마 말리부 별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8번마 컬링타임도 배당을 내트릴 수 있는 그런 복병 마필이고, 이놈 저놈 혼전성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예측권 20장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처는 달라박스 한놈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자, 제가 돈 찾아가십시오 하고 써놨는데, 자, 달러박스 상한가방 때리면서, 자, 부산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여러분들께 멋진 적중으로, 자, 오늘 금요경마 두 번째 맞는 경주, 개장 이후에 두 번째 맞는 두째 주 경마. 자, 조철이 첫 번째 예상을 하는 그런 하루인데요. 11월 6일. 자, 금요경마 마지막 11경주까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한구라 때려드리면서, 자, 부산 경마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 두개 경주를 선정을 했는데, 자, 3경주와 6경주입니다. 3경주와 6경주. 자, 제주 경마. 뭐, 어려운 경마를 승부처로 가져가서, 뭐, 어렵게 일부러 경주를 풀을 이유가 없죠. 자, 우리는 돈 먹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경주가 됐든지 우리는 나올 때 지갑 속에 플러스 머니만 내면 된다. 그죠? 어려운 경주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 돈으로 베팅 안 하는 사람들이 고배당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지. 우리는 두 배짜리라도 한탕으로 보이면 갖다 싹 째려 박을 수도 있고, 고배당을 노릴 때는 아싸라게 고배당을 또 노리는 거고요. 뭐 이거저거
뭐 얼버무리면서 접배당 하나 받쳐놓고 고배당 때리자 이런 건안 됩니다. 자, 이게 제주 삼경주와 육경주인데,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로 열립니다. 핸디캡. 자, 이번 경주는 우리 제주재라안의 안진 전문위원이, 제주 안진, 제주재라안의 안진 전문위원이 월요일날 조철 스타일 라이브 힐링 방송에서 추천해드린 그런 마필이 나옵니다. 자, 9번마 일사백리입니다. 일사백리. 자, 최근 4연승을 때리고 있고, 이제 900m, 800에서 900 적응했고, 900에서 이제 1000m로 올라가는데, 경주 거리 적응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자, 9번마 일사백리. 자, 충분히, 자, 이번 경주 저는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 이런 거 때리고 받치기 제가 딱두방 보고 있습니다. 자, 제주 삼경주 9번마 일사백리 놓고 야물딱지기 한방 때릴 놈 무조건 한 마리 딱 걸렸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날려버리고 9번마 일사백리 놓고 딱 예측권 5장만 때려도 짭짤하게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싹 정리하고 때리고 받치기 두방 깔끔하게 정리하는 제주 삼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제주교차 메인은 제주교차 마지막 육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1등급으로 열리는 1610m 핸디캡. 자, 오늘 제주교차 메인 승부. 자, 제주교차 최대 승부입니다. 자, 한배 타고 한방 때려보는 제주 메인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인기마 접전인데요. 자, 이번 경주 주 두수는 8마리밖에 안 되지만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6마리입니다. 자, 1번마 회룡포하고 7번마 유량극단하고 자, 요 정도만 꺾을 수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팔리고 다 들어와도 아무 이상 없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그 중에 불안한 인기마 또 요것도 한 2마리가 섞여 있는데 배당판에 바람만 잡고 없어질 마필들이 있습니다. 자, 인기마 팔리는 게 직전에 끈기 보여줬던 2번마 선진공주 한영민이 요거 박성광에서 한영민이로 바꿔놓고 직전에 아쉬운 4착인데요. 조교시 모습 빡빡 갈았다고 합니다. 제가 제주재라한한테 조교 상황 다 체크해서 받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전현준이로 바뀌는 5번마 신촌바람도 있고, 최근 걸음 늘고 있는 6번마 백록천지가 순위권도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마 삼다오걸이 외곽이긴 하지만 가로 없고 지지고 나와서, 4번마 동서제왕만 제끼고 이게 선행 갖다 조짐은 요것도 할 말이 있다. 자, 요거, 전부 나름대로 한 칼들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자,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사 대가리 한 놈이 있기 때문에, 호놈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 인기마 접전에서,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만 꺾어도 요거는 무조건 승부가 되는 겁니다. 자, 조철의 메인 승부, 제주경마. 자, 딸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자, 오늘 무조건 한배 타고 제주 경마는 오늘 육경주입니다. 육경주에서 여러분들과 조철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상한깜방 때려 먹을 경주. 자, 제주 육경주. 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자, 조철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UCC 예상 방송. 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 자, 부산 2589-11. 2589-11. 제주 삼경주와 육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 8911. 제주는 3. 제주는 6. 육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UCC 예상방송 모두 마치고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조철의 예상 여기까지 마치고 자, 내일
토요일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